오전에 질문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갑자기 초본을 보내주시면서 마치 제가 부인 이름과 아들 이름까지 혼동하고 모르는 채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사실과 다릅니다. 예, 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가 맞나요? 아, 의원님이 혼동하시지 않았다고요. 네. 네, 네, 네. 제가 그 사모님의 이름을 굳이 거론하고 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지우느라고 다 지워놓은 상태라서. 감사합니다. 예. 네. 후보자님, 네. 제가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후보자님이 78년 그 4월 달에 잠실 주공 아파트에 전입을 하십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네. 6개월 뒤에 신반포 2차 아파트에 들어가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안에 두 분 다 들어가 있어요. 부인도.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건데. 78년도. 2월달부터 8월까지요. 제가 결혼을 78년도 6월까지요. 제가 결혼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은 8월달에 혼인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주민등록하고 그 당시는 네. 주민등록하고 호적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드릴게요. 굳이 부인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본인이 78년 4월에 이 아파트는 78년 4월이 되어서야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런데 78년 2월에 6개월 동안 왜 여기에 전입해서 주소를 옮기셨나요? 제가 응암동에서 총각 스물 몇 살입니까? 다섯 여섯 대 이렇게 있다가 그 바로 말씀하신 잠실의 주공 아파트를 아마 제 생각은 분양을 받나 그 한 4, 50년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총각 때 거기서 78년도 한 몇 개월 살다가 78년 6월 달에 제가 그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신반포에 처음 신혼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78년도 제가 6월 28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하고 제 집사람을 안 것은 78년도 5월 달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한 게 된 거죠. 5월 달에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주민등록은 그냥 막 전입신고 되거나 착오가 되나요? 여기 보면. 근데 아까 여기 네. 지금 보니까 주민등록 초본이 좀 잘못된 걸로 지금 계좌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어요? 초본과 등본이 좀 잘못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부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2월달부터 여기에 입주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 저는 살았습니다, 거기 가서. 아니, 입주가 4월달부터예요. 아, 거기 살았습니다, 몇 달은. 2월달부터 됐는데, 그러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입주 직전인 2월에 전입을 미리 해놓고, 입주가 가능한 4월달 이후부터 한 3개월 사신 거네요. 그 정도 살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네. 의문을 제기했던 지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자께서는 행시가 되시고 나서부터 금방 그 아버님이 사주셨다는 거주하셨다는 그 주택에 융자를 받아서부터 계속 3년 뭐 4년 이렇게 해서 두 배를 차익을 올리시는데 이 과정에서 또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이 잠실 주공 아파트는 굉장히 그 투기 의혹이 많았고 아주 그 가열찼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들을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경제기획관이시고 월급은 15만 원이고 갓 그 공무원이 되신 분이 잠실 주공 아파트를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잘 아셔서 6개월 사시고 분양받으려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결혼하시면서 신반포 2차 아파트로 가시고 3년 만에 80년 그러면 혹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저희가 유혹에 멈추는 이유는 분명히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료 다른 내용을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후보자님. 그러면 결혼하실 때 부인 쪽에서 사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주셨습니다. 어떤 거를요? 그 신반포 아파트를. 신반포 아파트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 대출들이 많아요. 그거는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남의 아파트라는 지금 말씀하신 잠실중앙 아파트하고 제가 입주한 신반포 아파트하고 그 정도면 강남에는 그 당시에 야산과 아버지가 사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마다 가장 핫한 아버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만 그렇게 가셨어요. 아니 의원님 제가 생각할 때 네. 아버님께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으셨나. 저는 그때 스물다섯, 여섯, 일곱 살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그러니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저희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경제기획관이었고,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이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 계획들이 잘 안 돼서 뭐 인기가 없었고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모른다? 어떻게 경제기획관이 부동산의 사정들을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26, 7살 된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 우리가 이틀 내내 네. 이렇게 논쟁을 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께서 제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공아파트에 왜 6개월 동안 계셨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결혼 전이라 모름. 제가 후보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혼 전인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후보자가 본인이 여기 직접 전입을 해놓고서 그걸 묻는데 결혼 전이어서 모름. 40년 전 일을 기록도 남아있는 후보자님 기억이 왜 안 남아 있습니까? 저기 한 달 정도 준비하셨잖아요. 저희는 자료 하나도 안 주셔서요. 이틀 정도에 그냥 폐쇄 등기부 등본 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안 되죠. 그 뒤에 그 많이 계신 분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간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이렇게 요구하게 만드세요? 결혼 못 받았습니다. 80년대 매도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도대체 부친이 얼마나 주셨는지 그런 거 속속들이 밝혀주셨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대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날짜까지 변경해가면서 제가 여기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이나 기다려가면서 결국 날짜를 변경하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그 증인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후보자님 네. 이러면 어떻게 후보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쭙습니다. 그 총장하고 71학번 동기시죠? 네, 선거.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아까 91년도부터는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친분이 있으신 건가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대학 동기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네. 친분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후에도 질문하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언제쯤 처음 같이 만나서 편하게 술을 하신 거나 뭐 하셨나요? 뭐 글쎄 그 기억까지 제가 그러면 대략 연도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80년대 초인가 80년대 중반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시잖아요. 뭐 글쎄 80년대 한 후반쯤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80년대 후반. 그럼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기대는요. 이 손종국 씨는 경기대 설립자의 손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85년 7월부터 93년 7월까지 오랜 기간 이사장을 했고요. 그리고 93년 7월부터는 2005년 1월 때까지 총장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친구시니까. 그런데 이분은 계속 논란이 있어요. 이사장 재직 시절부터 신갈 부지 판매금 29억 원 착복 의혹이 있어서 학내에서 난리가 났고요. 또 93년도 총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갑자기 비리 의혹을 받는 이사장이 총장으로 오려 하니 학내에서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93년 총장 취임을 앞두고는 경기대첩이라고 말을 부를 만큼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학내 분교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후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